눈으로 보는 소리. 준비물, 고무풍선, 컵, 거울지, 투명 파이프, 레이저 포인터, 양면 테이프, 절연 테이프, 칼, 가위, 스크린을 준비합니다. 투명 컵 바닥 부분의 좁은 부분을 오려내고 고무풍선은 입구에서 5에서 6cm 정도 잘라낸 후 컵 입구의 넓은 부분에 고무풍선을 씌웁니다. 투명 파이프의 양쪽 끝과 컵의 좁은 부분에 맞추어 절연 테이프를 이용하여 서로 고정시킵니다. 투명 파이프 윗부분을 사선으로 오려내어 레이저 포인터를 투명 파이프에 오려낸 사선 부분에 고정시킵니다. 거울지를 넓이를 약 가로, 세로 2cm 정도의 크기로 잘라내어 한쪽 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작동시켜 고무풍선의 빛을 쏘아 그 빛이 비추는 지점을 찾아 거울지 조각을 붙입니다. 이번에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소리 모양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플라스틱 거울에 빛을 쏘아서 스크린에 반사된 지점을 찾아봅니다. 컵 입구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어봅니다. 소리에 따라 스크린에 나타난 파형들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